맞은편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저도 그냥 막 할까요? 분명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도 당연히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 국회 아닙니까? 국정감사고 헌법이 보장한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한테 아무리 그래도 ABC도 모른다라는 화면, ABC 모르는 감사위원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국방부 장 지금 장관으로서 경호처장으로서 국방부와 합참을 연쇄적으로 밀어내는 저 박봉계 의원님. 박봉계 의원님, 오전에는 이 질의를 좀 저희가 모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창피할 것 같습니다. 자,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장관님, 예. ABC도 몰라요? 자, 그렇죠. 장관님, 앞뒤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다음으로 강선영 의원님. 앞뒤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질문하시잖아요. 강선영 의원님, 부유법에 대해서 제가 왜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장관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관님 그만. 아니 한 것도 없는데. 자, 아이, 그걸 따지시려면 기재부에 따지시고 행안부에 가서 따지셔야죠. 이것을 만들고 왔다는 국방부. 아이. 관여한다, TF 팀장이 관여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관여 권한이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책임에 공백이 생긴다 이 말인가? 자 장관님. 그것도 모르고.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이게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국정감사장이고 감사위원이에요. 그리고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앉아있는 우리 장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게 정말 솔직히 이건 막말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위원이 ABC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서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로 이후에 이렇게 하면 감사위원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맞은편 앉아 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솔직히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맞은편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저도 그냥 막 할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도 당연히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 국회 아닙니까? 국정감사고 헌법이 보장한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한테 아무리 그래도 ABC가 모른, ABC도 모른다라는 하면, ABC 모르는 감사위원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막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막 나가자는 거예요? 정해요. 이건 아니죠. 이상입니다.